CIS예요, CIS.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채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5%, 그러니까 16,550원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뭐 막연하게 따라붙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을 먼저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그램에 연동돼 있는 흐름이 좀 있는 걸로 추정을 해요. 제가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 기준에서 또 프로그램 쪽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찌됐건 적지 않은 프로그램 물량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미만짜리 종목에 뭐 프로그램이 100만 주 가까이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가까이 들어오는 거 90만 주면 처음에는 순매수 기준에서 그 물량이 없다가 이제 9시 반 이후에 조금씩 들어왔죠. 그때만 해도 거래량 대비해서 그렇게 큰 물량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누적 거래량 오늘 1,500만 주 이상이 터져주면 2,000억이 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5,700억이고 아주 액티브 쪽에서 그냥 뺑뺑이 단타 잘 들어온 거죠. 뭐 뉴스가 나왔든 이슈가 터졌든 어찌 됐건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결론은 이쪽 CIS의 거래량 부분이 쭉 확장이 돼서 이제 뭐 10시 30분에 한번 거래가 터져 있는 거고 그다음 11시 예를 들어서 11시 넘어가는 기점 11시 넘어가는 기점에서 이렇게 10시 55분 11시 기준에 이렇게 굵은 물량들 그렇게 되면서 이제 30만 주를 일단 넘겨놓은 거예요. 그죠? 11시 넘기면서 이제 30만 주 이상으로 또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수급 범위가 11시 기준에서 이제 계속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위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께서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오늘 이제 변동 거래량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간별로 변동 거래량 좀잘 잘라 주시고 그다음에 CIS도 변동 거래량을 좀 잘라 주셨으면 하면 해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 쪽도 이제 요즘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좀 알아들으셔서 나쁜 건 없죠. 그래서 21년 09월 15일 13시, 13시가 아니라 11시 01분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 동향.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쪽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확대됐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주가가 11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1시 이후에 주가가 쭉 하고 이때부터 제대로 탄력이죠. 30만 주면 적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점까지 쭉 치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12시 뭐 40분이 고점의 기준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매수매도 엇박자, 또 30만 주 전후 수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순식간에 여기서 7만 6천 주뭐 이런 물량이 프로그램으로, 11시 반에. 그러니까 11시 반에 이제 그 물량이 들어오면서 들어 올려진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고점을 넘겨준 거지. 근데 그때 넘겨줄 때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 올린다고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죠. 계속 치고 들어 올리는데, 48만 주까지. 그리고 한 방에 또 들어 올린 쪽이 차익 실현한 건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건지 일단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57만 주, 60만 주뭐 이렇게 쭉쭉 넘겨지면서 이제, 일단 주가 부분이 고점을 계속 넘긴 겁니다. 개인들이 사서 넘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굵은 물량이 호가무시하고 막사 제껴버려요. 어제도 에코프로비엠 위로 그냥 한 방에 쭉쭉 사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11시 40분 정도의 기준에 60만 주, 30만 주에서 60만 주. 그러고 나서 아까 보니까 뭐 90만 주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보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90만 주까지 있던 물량이 89만 주, 10만 주더 들어와서 볼까요? 90만 주, 80만 주, 97만 주, 97만 주까지 들어왔네. 아마 이게 정점인 것 같아요. 97만 주가. 그렇게 해서 이제 97만 주 들어올 때에 저 물량이 이제 정점 인식 12시 33분. 그러고 나서 이제 꺾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90만 주까지 들어왔던 물량이 쭉 빠져나가는데 개인들의 입장에서 HTS를 보시더라도 저런 프로그램 수급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MTS는 프로그램 수급 보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다안 나오니까 하나면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점 찍고 나서 어? 33분 이후에 33분 여기잖아요. 여기 이제 마지막 정점 빵 찍고 그러고 나서 앞전 거래량을 월등하게 넘기지 못하고 70% 정도 형성을 시키고 넘기긴 했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어때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거래가 둔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범위가 고점 대비 미끄러집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처럼의 흐름처럼 거래량이 이제 둔화되는데 밑에서 프로그램 쪽 매도 20만 주 정도 차익실은 나왔거든요. 27,400원 찍고 미끄러질 때 20만 주 차익실이 나왔는데 밑에서 그렇다면은 그 물량이 계속 차익실이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데 계속 샀단 말이야. 떨어질 때. 그러면서 다시 80만 주 수준까지 가장 많은 물량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은 재차 편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보시면 중간에 이제 20만 주에서부터 일부 더 들어오기도 했지만 다시 지금 40만 주 미만이에요. 고점 대비 얼마? 50% 차익실은 50만 주. 손바뀜이다 할지라도 고점 대비 50만 주를 차익실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월등히 들어오지 않는 한 프로그램을 의존하고 매매를 기준을 잡을 수는 없다. 이쪽은. 삼성 엔지니어링 쪽은 그나마도 고점을 찍기 직전에 고점 찍기 직전에 형성됐던 게 80만 주. 얼마까지 해서 26,700원까지 해서 80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VA 들어가고 27,400원 찍히니까 거기서 20만 주를 팔았어. 그러고 나서 밀리니까 여기서 다시 사. 그러면 최소 요 범위에서는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오긴 하겠구나. 손바뀌면 계속 있겠구나. 그렇게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프로그램 순매수가 차익 실현으로 일단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차익 실현으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이 된 거죠. 이런 기준. 이런 기준. 맨 처음 들어올 때의 기준에 30만 주를 넘기는 의미 있는 이제 물량들이 여기까지 30만 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온 게 여기서 이제 37만 주, 35만 주, 37만 주. 그리고 이제 이 12시 33분 요 거래량 터진 게 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예? 이게 다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터질 때 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이 주가 범위를 다 만들어 주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만들어졌던 범위를 나머지 오늘 거래가 지금의 기준에서도 1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요 위면은 16,000원보다 위잖아요. 여기서 다 차익 실현했다는 거 얼마? 50만 주를 차익 실현했다는 거예요. 90만 주 넘게 들어왔던 물량에서 50만 주를. 2% 가까이 들어왔던 거에서 50만 주를. 그러면 이걸 왜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뭐 교육의 기준도 되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뭐 지금 1시 38분이라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 원래는 뭐예요? 아니 CIS를 아까부터 말씀드렸고 뭐 어찌 보면은 더 일찍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없었다면 더 일찍도 볼 수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막 업무 지시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꼬여버리다 보니까 진짜 뭐 한 10분 이상을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기준에 이 템포를 다 놓쳐버린 거야 아쉽게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고 내려온 다음에 뭐 프로그램 쪽은 이제 더 들어오면 좋고 어느 바닥에서 들어올지가 확인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 나 오늘 해먹을 거 다 해먹었어 나 나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거래 수반되면서 돌리는지 그 여부만 보면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준에 야 이거 고점 대비 4%나 밀렸는데 야 이거 여기서 사면 뭐 상한가 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기준 거래량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준 거래량. 그럼 앞전의 거래량 기준을 잡았을 때 들어올리고 고점을 넘기려면은 이제 최소 범위는 150만 주는 실려줘야 될 겁니다. 최소 범위. 예? 아 나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진짜 난 공격적이야. 그러면 100만 주 이상은 실려주고 추세 전환되는 모양이 나와줘야 기준이 잡힐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현재 기준에서 매직 계산기의 매직 시그널 자체가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가 아니라 요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었는지 의미 있는 거래 우리가 기준 기대를 하는 그게 이제 설정돼 있었다면 이런 자락에서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꺾여질 때 차익 실현, 꺾여질 때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 재편입됐다 할지라도 지금은요 추세 돌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은요 거래량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변동성에서 섣부르게 잡아가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여기서 들여다보려면 기준점 이제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거래량, 저거래량이 터지고,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 혹은 거기까지 안 밀려도 돼요. 안 밀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다 잡아서 돌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에 이제 22080 보시면은 CI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16,300원이에요. 오늘 이제 아까 놓고 보셨을 때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던 것이 뭐 개장초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거래가 실리는 걸 본다면 좀더 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편입 단가 대비해서 나는 마지노선까지 본다 해도 16,300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5%. 그리고 이제 원래 기준은 변동성이 19%까지 올라갔으니까 장중에 1.5에서 2% 밀리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우려고 맨날 스페셜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2시 지금 가까이 되기 때문에 1시 42분이라서 쉽게 편입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쉽게. 근데 이제 16,200원, 15,800원에 지지 라인이 이제 형성되고 거래가 수반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재편입 기준 또 아니 나는 오늘 문자가 하루 종일 뭐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뿐이 안 나와서 거기서 수익 낸건 좋지만 손이 간질간질해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문자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눌려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들여다보고 싶어요. 하시면 그냥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매직 계산 기준은 이제 뭐 40분 기준이 형성이 돼 있고, 요 기준에서 현재가 뭐 16,300원이 형성이 돼 있고, 요 기준에 분봉을 놓고 봤더니 돌려지더라. 100만 주 실리고 주가를 돌리더라.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아주 땡큐한 거고,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거래량과 캔들만 보고 대처하면 될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굳이 또 얘를 뭐 하려고 해. 5조 넘기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결국은 또, 한 템포 더 움직임을 추구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프로그램 수급 90만 주까지 확대했어요. 자, 이런 문자 나갑니다. 재편입이죠. 같은 가격의 수수료를 내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왜? 약속했던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벌써 오늘 문자 사인 나간 거를 수차례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수익이 목적이잖아. 근데 그거조차를 안 해. 차익 실현 기준 이제 필요 없어. 이제는 뭐 마감에 무슨 차익 실현이야. 지금 현재 기준이 26,800원이라고 기준 잡고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월등히 확산됐어요. 목표 주가 상향. 3만 원이야, 이제는. 다시 조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5편입, 5% 재편입, 20% 비중 확보. 신규 편입자 10% 편입. 응? 뭐 가격 올라왔어도 이제 아예 없는 분들 신규 편입자. 신규 추가 재편입 사유는 프로그램 순매수. 오늘 기준에서 최고. 89만 주로 확대. 확대. 그래서, 재편입 후에 차익 실현 및 손절 가격은, 추후 설정 후 문자 발송. 이건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러죠? 주식이라 그랬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응? 89만 천주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위에 물량 싹 잡아가 버렸잖아. 그럼 다시 여기서 그 손바뀜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물량이 나오면 그때 좀 고민을 하더라도 이 범위에서 라이브 방송인데 들으신 분들은 또 이해가 되니까 다시 20% 채워놓고 대처. 위에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 27,000원대 하신 분들, 다 기준 잡을 수 있잖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채팅방에 문의 주시고 해도 제가 그걸 늦게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고. 그래서 스페셜방에 계신 분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옮겨오세요. 14분 옮겨오신 분들이 그냥 옮겨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제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녹화만 4번, 5번, 6번씩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장중 쉬지도 않고 1%라도 더 잡아드리려고. 자, CIS 마무리 칩니다. 그래서 CIS 부분의 흐름. 요 기준에 거래가 터트려지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다. 막판에 거래 터지고 프로그램 터 들어오면서 아, 손바뀌면서 하고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뭐 안 된다라고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내일 오늘 거래가 터져져 있기 때문에 내일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또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5분 봉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고 일주 월봉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설정 범위 잘 가져가셔서 대처하십시오. 5분 봉. 그리고 이제 텍스트 자료로도 올려드릴 거예요. 일주 월봉은 이렇게.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의 흐름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이쪽도. 그렇게 해서 7월 이후에 그럼 내일 기준부터 이제 뭐 어떤 식의 또 범위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좋게 보실 수 있어요. 장악형 또 장악형 거래량 어마어마한 거래량 저 거래량의 70% 기준이면 2천만 주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할지라도 이 앞부분의 고점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는 이 흐름 속에 오늘 기준에 프로랭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또 주본 기준에서 이 흐름을 잡아줬다면 내일 기준부터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여다볼 수 있죠.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프로램 수급 범위가 90만 주를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아주 흥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그 27,000원 미만에서는 계속 잡는구나. 30만 주를 재차 잡아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얘도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 화면 보시면 어때요? 40만 주로 다시 돌릴 때 프로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호가를 잡아준 거죠. 호가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들어갈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문자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SM 부분도 이제 뭐 주린이 달리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유 뭐 아주 좋아요. 좋은데 거래량이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여기서 이제 교육 1% 일단 내일 기준에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니까 CIS를 개장 전부터 들여다볼 수도 있고 기준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13시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 잡으면 우리가 40분의 기준이었어요. 13시 40분 그 기준의 전략인데 현재가가 이제 CIS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16,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3.99% 시가총액 기준은 9,371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3,617만 9,813주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은 어마어마합니다. 내일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 변동 기준. 내일 들여다봤는데 뭐 수급도 없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지금 거래대금에는 CIS가 3위로 올라왔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4위입니다. 오히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 거꾸로 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인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프로램 순매수는 4위. 와 LNF가 또 프로램 순매수 5위가 돼 있네요. LNF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CIS는 프로램 순매수 기준에서는 일단 10위권 안에는 안 보여요. 일단 그냥 멈춰놓고 그리고 이게 13시 50분 기준 그리고 이제 기준 거래량은 2천만 주 앞전에 거래량 기준에 2천만 주 또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로 기준을 잡고요. 오늘 거래량에 내일 이제 80%가 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종가 이후에 거래량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고점이 17,150원 17,150원 19.93% 그렇게 돼 있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1.5% 2% 기준 잡으면 2%로 잡아야죠.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 수익이었으니까 2%면은 조정받을 때 16,800원에는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되는 게 옳습니다.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4% 조정받으면 16,5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이런 교육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는 거 아니잖아요.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지. 그럼 수익 내시려면은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라이브 방송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라이브 방송.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인데 15%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럼 편입 불가. 그리고 시가 대비 3분의 1 16,200원
그리고 이하죠. 그렇게 됐을 때 플러스 15% 미만에서는 편입.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의 1 지점까지 밀렸을 때 15,800원 기준에 15% 미만 상승이면 일단은 편입 가능하다. 과도한 조정에서 편입 이건 아니고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에서 5분 봉 기준의 흐름, 좀 전에 이제 캡처해서 잡아드린 흐름, 그 기준에 이제 거래량 부분은 100만 주 최소 범위, 또 150만 주. 그러니까 150만 주를 우리는 보수적으로 시간이 다돼 있기 때문에 1분 기준에서의 5분 봉 기준에서의 OMA, 20MA 거래량 확인하고 1, 2번은 충족, 그 다음에 캔들 양봉 확인, 그리고 하나 더 뭐예요? 편입 단가 대비 얼마? 3% 마이너스 3% 조정 시 손절 매, 이렇게 해서 전략 기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 기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윤정도. 그렇게 해서 오셔서 이렇게 메인 화면 보시면 이벤트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내부적으로 막 많은 말들을 우리 직원분들께 했지만은, 야간 근무자도 문제인 거고, 디자인 하신 분들도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는 디자인 하신 분이 디자인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또 야간 근무자는 야간 근무하면서 전달해 줄수 있는, 그 내용을 서로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그죠? 그렇게 해서 7일 2개월 연장 기준. 그리고 이제 CIS는 또 라이브에서 지금 교육 잡아드리고 올려드리는 사이에, 녹화를 아직 올려드리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에서 15만 주또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집어 들어 올려놨어요. 대처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